정말 지질이도 어우 내 새끼 꼴통인가? 필히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정말 넘어져봐야지 성숙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해봐야 똥인지 냉장인지 맛도 봐야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아 쟤 또 어떤 사건 사고 저지를까? 이거 먹어봐야 될 때 빨리 입을 헹궈준다거나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계속 50이 돼도 철이 안 들고 60이 돼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안녕하세요. 성문의 예선녀입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의 항상 1순위 걱정, 자식들, 자녀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100살 돼도 자식이 80살 돼도 항상 아이처럼. 아, 그쵸. 그거를 저희 이런 무속인 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몇 년 차가 돼도 신 앞에서는 항상 애동이다. 항상 애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몇 살이 돼도 애기이고 자식인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다음 후생에 내가 부모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어떻게든 가는 관계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자녀분들에게 이거는 주제를 자녀분들에게 맘고생이신 분들에게 라고 제가 정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맘고생이 정말 지지리도 어우 내 새끼 꼴통인가? 진짜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필히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대부분 열의 아홉은 이게 언제쯤 잘 될까요?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제 부모는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물론 아닌 부모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이 우리가 부모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정해진 큰 틀의 운명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노력으로 60-70%가 바뀌어요. 근데 큰 틀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 큰 틀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서른이 넘어가기 전까지 저래야 되면 부모님들한테 죄송한 소리지만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조금은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은 애한테 신경을 끊어요? 관심과 방치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방치라라는 게 아니고 정말 넘어져봐야지 성숙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해봐야 똥인지 냉장인지 맛도 봐야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니까 아 쟤 또 어떤 사건 사고 저지를까? 이거 먹어봐야 될 때 빨리 입을 헹궈준다거나 못 먹게 막는다거나 이러면 이때가 자꾸 늦어져요. 더 지연이 돼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저는 항상 방치했는데 얘는 정신을 안 차리는데요? 방치와 관심은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방치라란 뜻이 아니고 겪을 건 겪게 둬야 되지만 적절하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기다림도 있고 아이가 겪어보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진짜 넘어져서 아플 때 아이가 내가 진짜 이렇게 굴러서 해보니 넘어져서 아프구나를 알 때 약은 발라줄 수 있죠. 근데 넘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자꾸 못 넘어지게 한다거나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막 대신 막아준다거나 이게 그 아이의 성장의 시기를 훨씬 늦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애한테 많은 거를 해줬는데 얘는 더 정신을 안 차리는데요. 나중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오냐오냐해서 자식을 망쳤어. 저 부모가 잘못 키웠어.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모님들이 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러니 때를 알고 시기를 알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건데 이 아이가 서른까지는 고생을 해야 된다 하면 그때까지는 아이를 조금은 느긋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되 겪을 건 겪고 그 뒤에 부모가 다독여 준다거나 품어도 준다거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이런 조언들이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서른까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계속 50이 돼도 철이 안 들고 60이 돼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 딱 중요 포인트에 그거를 못 해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니 우선은 이 아이의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시기가 언제인지는 봐야 되고 알아야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때까진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도 줘야 되고 부모가 자꾸 막아주는 게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보나요?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훗날은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막아줘서 아이가 정신을 차리면 다행인데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아줬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빚을 막 저질러놨는데 그걸 막 메꿔주고 해주고 뭐 해주고 100에 90분 똑같이 합니다. 왜냐? 그걸로 자기가 대여도 보고 느껴도 봐야 되는데 못 느꼈으니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시기와 때를 알고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게 맞다는 거. 구독, 좋아요. 이 보고 있는 자녀 입장은 어떻게 좀 마음을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아이야 라고 머무를 게 아니고, 아 이게 불이구나, 물이구나, 이게 뜨겁구나, 차갑구나, 이거는 쓰구나, 뭐하는구나를 배우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디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친 마음을 하면 나는 이 모양으로 살다가 내 맘대로 할게, 그럼 이제 이해가 아니고 조금 이제 삐딱한 시야로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뭐라고 할까, PD님은 예전에 방황하던 시절이 본인한테 조금은 양분이 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네. 저는 제가 벌어온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하면 요 마인드가 되는데,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아 나는 왜 해도 이 모양이냐, 딱 여기에서 마인드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거를 빨리 삼고 빨리 털어버리고 이기려고 하고 다음에 똑같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이걸 진짜 흡수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쳤던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아직도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일이 저를 굉장히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나 같은 애한테는 그때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지금 사람 구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안 다쳤으면 좋았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그 사건 사고와 시련이 지금의 저를 또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성장하실 거예요? 저요? 키는 멈췄어요. 아 나이도 멈췄으면 좋겠어요.